내가 살아가는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라 그러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얘기만 들어도. 저는요, 내가 영화도 잘 알잖아. 그 얘기는 영화를 본다 그 말이요. 내가 개그 프로도 거의 다 봐. 왜 언제 또 방송국에서 오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 리듬감을 살려놔야 될거 아니요. 그 감각을. 그러니 그것도 봐야지, 책도 읽어야지, 운동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거를 보지. 그거를 봐. 그러면 틀기는 음악을 틀어. 그리고 손은 아링을 해. 그러니까 몸은 아링을 하면서 눈은 TV를 보면서 귀로는 복음성가를 들어. 그러니까 한 방에 두 개, 세 개를 해내니까 짧은 시간에 다 해내는 거야. 운동을 하다 할 시간이 없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2km 정도 남겨놓고 우리 집사님을 차를 보내. 거기서 기다리고. 그리고 거기서 운동하시고 뛰는 거야.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엄살 떨지 말고 열심히 살아. 어떻게 지금 세상에 한 방에 한 가지씩 하고 사냐고요. 시간이 없는데.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나쯤 유명해지면 거의 이제 연구 안 해. 노력 안 하고. 왜? 그냥 하던 식으로 해.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저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좋게 봐주는 사회가 아닙니다. 조금만 틀리면 그냥 죽이는 사회예요. 놔둬도 이렇게 오래 떠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하니까 하는 것 같죠? 이게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나는 뭘 아는 줄 아세요? 내려간 자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자의 비참함을 알기에 돈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자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돈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건강의 귀중함을 알아야 건강을 지키는데 건강의 귀중함을 모르니까 건강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나는 교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요, 건강에 교만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교만했던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지식에 교만했던 거예요. 어설프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좀 등수 안에 들었다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등수 안에 들은 공부는 해봐야 사회에 하나 써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사회에서 하는 공부는 또 달라요. 학교에서 배운 걸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는 공부하는 틀을 잡아서 나와서부터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지. 그까 이거 1등 가면 뭐하고 그거 별 차이. 그까 이게 그 어디다 써먹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그것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와서 하는 공부가.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게 잘했다고 그냥 지가 무지하게 유식한 줄 알고 알지도 몰라. 교만이야. 여러분, 100원이라도 벌을 수 있으면요, 벌으세요. 돈 우습게 알지 말고, 돈을 갖고 우습게 알아야지, 없으면서 우습게 하는 거 교만이야. 건강하고 건강을 우습게 알아야지, 쥐뿔도 병들어 가지고, 아이고, 건강 그거 별거 아니여. 건강 그거 별거 아니여. 별거 켜.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환자들을 기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환자를 기도해준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오늘 밤은 마지막 밤이니까 안수할 텐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꼭 안수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안수하려 말고 자기 기침이나 고치라고 그래요.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하게 기도해준다는 말이 통용이 되는 거요. 내가 맨날 병들면, 아, 안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아프지만 기도면 나을 수도 있어. 그지만 세상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그러기가 쉽지 않다. 네. 겸손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사관.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된단 말이요. 뭐가 돼?
총리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더니 자기 가족을 75명을 불러들여,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었는데 총리니까 고센 땅에 가. 여기서 430년 지나니까 민족이 형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비 효과가 뭐냐? 민족을 태동시키는데, 그게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애굽이란 말이요. 자, 나무를 번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씨를 심어서 번식해. 뭐를 심어서? 씨를. 두 번째, 삽목이라고 그래, 삽목. 그 가지를 잘라서 심어. 그러면 거기서 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르지 말고 아주 좋은 가지의 껍질을 벗겨. 껍질을. 그러면 이제 수분이 올라가다 끊어지죠? 거기를 이끼로 싸놔. 거기를. 그러면 올라오던 수분은 끊어지고 이 이끼에서 거기서 뿌리에서 영양이 못 오니까 거기서 지가 뿌리를 내려.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나면 그놈을 자르다가 심으면 돼. 그러니까 금방 큰 나무를 얻는 거요. 아우,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지 뭔 말인지를. 이봐, 내가 그런 것도 알잖아. 이거 목사가 알기가 쉬운 게 아니야, 이런 것은. 이거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 잘 봐봐요. 이 씨를 심어서, 이 씨를 심어서 그만큼 키우려면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거는 이미 큰 나무, 가지에서 뿌리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가지 자체가 크니까 뿌리만 나면 한 방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 방법을 쓰신 거야. 요셉을 아무도 없는 땅에서 국가를 만들려면 무슨 수를 만들어냅니까? 다른 부지가서 쳐들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지.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최고 강한 나라 한 국행에서 거기서 민족을 태동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요, 보세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에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 속에 한국이 있고요. 캐나다 속에 한국이 있고요. 호주 속에 한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전 세계가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다 지방 자치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도시를 우리는 그냥 국가로 독립시키겠다면 그게 가능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정책을 써야 된다 이거지. 난 내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한두 명을 보내지 말고 1,000명, 10,000명을 집단 이주를 시키는 거야. 혼자 가니까 이민 가면 외롭죠. 만 명이 재밌는 사람들끼리 가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애를 낳고 부강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나라를 형성해버려. 그러면 잘 봐봐요. 잘 봐봐요. 호주는 인구 2,000만이야. 뉴질랜드는 400만이고 캐나다는 3,000만이야. 땅은 무지하게 넓어. 그러면 한국 사람이 만여 명 가가지고 거기서 한 100만 명, 200만 명 계속 애기를 낳아가지고 만들면 나중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버려. 그게 누구 정책이요? 요셉 정책이요. 아이고, 뭔 돈 있어서 그런 걸 해요? 뭔 돈? 은행 공적 자금 주고 못 받는 회수하는 돈, 회수 안 되는 돈만 투자해줘도 세계 속에 한국을 연합국의 나라는 심어놓겠다, 내가 볼 때. 그러면 인구가 복잡할 일도 없고, 부동산이 뭐 인구가 적은데 무엇 때문에 뭐 오를 이유도 없고, 예? 그러면 딱 안정이 되고, 한국 좁은 땅 말고 외국에 한국이, 그 대신 거기다가 뭐만 가르치면, 민족 정신만 딱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들 보내가지고. 잘 보세요. 저는요, 내가 외국의 부흥회를 왜 자주 가는 줄 아세요? 세계 흐름을 읽기 위해서, 또 좀 세계 바람도 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민족 정신 고취하러 다니고, 또 하나가 위문 공연 부흥회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가서 부흥회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30년 웃은 것을 3일에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꼭 마지막 날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남북한이 전쟁이 다시 난다면 아니면 일본이나 뭐 중국이 그럴 리도 없지만 또 쳐들어오는 이런 역사 속에 있었더니 또 일어난다면 당신들 이민 왔다고 여기 있지 말고 나라를 두어라. 조국이 없이 되냐? 갖고 전부 손들어가지고 내가 서약을 받아놓고 와. 내가 예비군 모집으러 다닌다니까 외국에. 할렐루야. 아 진짜 여러분 내 설교 속에 보통 훌륭한 끼가 조금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저 자식은 잘 나가다가 꼭 지 자랑을 왜 그걸 자랑이라고 듣냐? 네가 내 말을 좀 여유 있게 들어봐. 자꾸 삐딱하게만 듣지 말고. 아, 안 훌륭하냐 내 말이? 저분같이 딱 맞다고 해야지. 할렐루야. 네. 아,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을 다 만들어. 내가 바로 전전주에 필리핀 갔던 필리핀 가서 내가 느낀 게요. 세상에 필리핀은 우리 6.25 전쟁 때 군사를 보내준 16개국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살았던 50년대 필리핀은. 근데 아주 나라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건희, 정주영, 포항제철에 박태준 이렇게 기업인 10명만 우리나라 기업인 10명만 하고 지도자만 딱 붙여놨으면 필리핀은요 세계에서 부럽지 않는 나라가 됐을 거다 이거지. 야물딱 실은 기업인 10명에다가 지도자만 있으면 필리핀은 우리보다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좋은 조건 가지고 지도자가 이게 안 되니까 나라가 저렇게 어렵게 살아.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세상에 호텔에 딱 들어가면요 막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그것만 열어다 주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인사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인사하는 사람이 열어주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막 한 명 열 걸 세 명 네 명이 해. 왜 그러냐니까 그래야 여럿이 먹고 산다 이거예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적어도 여럿이 한 사람한테 다 안 주고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더라고. 아깝기에는 세상에 기업인 10명 지도자만 하나 있으면 그러면 필리핀은 땅이 넓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1,000명만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한 명씩 가지 말고. 교인들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요 다 갚으라면 갚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세상 사람은 뛰어먹을지 몰라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갚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거기서 잘 살아가지고 땅 넓으니까 막 농사 지어서 이런 걸 보내주면 뭐다고 배추값이 그렇게 오르겠냐 그 말이에요. 브라질 이런 나라는 막 너무 땅이 넓어가고 막 노는 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땅이 넓어가지고. 그런데 아 그 가가지고 그 수상 만나가지고 우리가 브라질 발전에 정말 이바지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그러니까 계약을 하자. 그 대신 한 1,000명만 10,000명만 보내줄 테니까 좀 여기서 잘 살게 좀 국민 자국민 같이 좀 보호해줘라. 딱 협정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막 자원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딱 가가지고 거기서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냥 돈을 벌고 무조건 아기를 막 계속 낳는 거예요. 아기를 막 아기를 계속 낳아가지고 브라질 국민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 브라질이요. 그런 나비 효과를 이룬 사람이 누구요? 요셉. 아니 이 성경에 그런 좋은 모델이 있는데 여지껏 뭐해? 아우 진짜. 봐봐요. 임진왜란한테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철갑선을 만들었어. 철갑선을. 그게 거북선이요. 그 좋은 머리로 거북선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냥 거기서만 타. 그리고 제주도 밑으로 쭉 내려가면 호주라는 나라가 있어. 그때 호주는요 빨가벗고 이러고 살았어. 아이고. 우리는 철갑선 탈 때 그 사람들 이러고 살았다니까.
그러면 뭐 했냔 말이오. 그때 거북선 태워가지고 한 10척만 보냈으면 지금 호주하고 대한 호주지. 아우 진짜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하든지 어쨌든지 그냥. 지금 전 세계에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물론 이제 엉터리도 좀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얼마나 선교들을 잘했는지 그 지역에 다 유지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선교사들을 돈 안 줘도 되니까 다 외교관 같이 쓰는 거예요. 싹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역량을 이용해가지고 자원을 그 지역에 싼 자원을 거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한국으로 싸게 좀 이렇게 자원 외교를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는 이걸 팔아먹어서 좋고 우리나라는 싸게 사서 좋고 굳이 거기다가 뭐 대사고 뭐 안 보내더라도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써먹을 줄을 몰라. 써먹을 줄. 어떤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 갔더니 거의 추장하고 있더랴. 선교사가 추장. 선교사를 보내놨더니 추장하고 있더랴. 추장. 왜? 똑똑하니까. 똑똑. 우리는 전 세계에 다 들어가서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너무 놀라워요. 미국 가면 미국에서 잘 살고요. 하여튼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잘 살아. 왜? 왜 잘 살까? 꼴이 좋으니까. 또 우리는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요 죽으려고 살아. 뭔 말인지를 알아들이야. 전쟁 나면 다 피난 가는데 가게 문 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놀래가지고 위험 오지 않냐고. 어차피 피난 가도 갈 데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여기서 앉아서 죽는 거지 뭐. 아니 생각해봐. 다 도망가는데 혼자 가게 문 열으니 그 집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떼돈 번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고 머리 좋고. 근데 이걸 어떻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구슬이라고 그 좋은 그들 속에 민족 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나라 사랑 심어주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만 딱 엮어놓으면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말고 내가 하는 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이 본토에 있는 사람 말고 제일 많이 인구 비율로 많기는 뭐 중국이 그래도 아무래도 많지. 그렇지만 인구 대비를 쳤을 때 이스라엘이 잘 많고 그 다음 내가 볼 때는 한국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한 천만여 명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남아있는 사람이 5천만이고 어? 그러니까 인구 5분의 1이 나가 산단 말이에요. 그 5분의 1이 나가서 지난번에 그 막 6.25 외정시대 때 막 사할린으로 이런 분이 못 살지요. 제대로 개화된 다음부터 나간 사람들은 다 잘 삽니다. 어디 가든지 다 잘 살아. 어디 가든지. 예? 지난번 LA 폭동도 우리 때문에 난 게 아니야. 원래 그게 흑백 문제였는데 우리가 껴들어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아무 문제. 왜 그럴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한국 사람에 대한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들은 미국에 들어올 때 보면은 그냥 보따리 하나 갖고 와서 금방 벤츠 사고 좋은 집 사니까 어딘지 모르게 안 좋은 감정이 터져버린 거예요. 에? 가지고 원래는 우리하고 붙을 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바람이 잘못 불어가지고 막 쳐들어올 때 한 사람이 세상에 막 폭도들이 오니까 막 지붕에서 막 왜 남보가 쓰는 총이 있죠. 막 위에서 총을 나고 밑에 폭탄 나가는 거 막 기관단 총 그걸 들고 이 새끼들 오면 다 쏴 죽인다고 막 하니까 오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걸 헬리콥터로 공중 촬영을 한 거야 이거에.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개인이 저런 중장비를 보유할 수 있냐 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난감 총이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피난 안 간다니까. 참 저는 감사한 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다녀도요. 아직도 갈 나라가 수두룩한 거는 전 세계 230개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 저 스페인에서 배 타고 뭐 30분 들어가는 뭔 섬이 있답니다. 에? 근데 거기서 누가 내 테이프를 들은 거야. 그러니 여기서 들어도 은혜로우니 거기서 들으니 얼마나
이 사람 평생 소원이 뭐냐? 죽기 전에 대전에 가서, 한국에 가서, 대전에 가서 중문교회 장목사님 실제 설교 한번 들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푸고 소원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헌 얘기가 뭐냐? 부흥이 좀 와달래, 거기로. 나보고. 부흥에. 왜 그러냐니까, 거기 교포가 열 가정이 산대, 열 가정이. 그 섬에. 근데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싸워서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다섯 가정씩. 교회가 두 개 생겼대야, 거기에 벌써. 그러니까 나는 거기도 연합기피를 해도 한 번이고, 그냥 가면 두 번 가야 돼. 세상에. 교포 열 가정이 있는데 교회는 두 개야. 물론, 거기다 공장을 일본 사람이 짓든, 중국 사람이 거기다가 식당을 차리든, 그거는 다 좋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로요? 공장도 좋고 식당도 좋지만, 교회 세워서 구원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비난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뭐 박수도 안 치냐 너는, 계속 강력으로 박수를 치라고. 비난의 눈으로 보니까, 비난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형무소 천 개를 지어봐라.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는 거야. 교회 하나 지어봐라.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물론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교회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합니까? 나타내지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신당동에 신당중앙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이 도시를, 동을,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해왔냐고요, 사실. 맞아요, 틀려요? 여기가 신당중앙교회가 65년 동안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해왔어요, 세상.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다 배출되고, 그 다 이게 좋은 영향. 만약에 이게 신당 술집이었어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술 먹고 해롱해롱 신당동에 맨 패싸움이나 했었고 말이야. 그랬을 거 아니냐 이거. 이게 사람들이 말을 진짜 엉터리로 해서 그러지. 교회가 하나 있음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둠이 틈을 못하게 하고 훌륭한 주의 종, 물론 이제 더 큰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어제 조금 뭐라고 한 거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한 걸로만 보면 얼마나 훌륭해. 맞아요, 들려요? 오늘 여러분 자식이 저 요셉 같은, 아멘? 예, 네, 요셉 같은. 여러분, 참, 그 한 아들이 똑바로 되니까 국가를 태동시키잖아. 한 아들이 야물딱 시르니까 국가를 태동시킨다. 시작. 그러면요, 봐봐요. 기름값 비싸잖아요. 그러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저 기름 많이 나는 나라들 왕자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걔를 보내는 거야. 가가지고, 야, 네 나라 휴대폰 없지? 우리 삼성 끝내준다. 이거 줄 테니까 돈 달라고 안 할게. 기름 좀 줘라. 그러면 우리는 휴대폰 팔아서 좋고, 기름 들여와서 좋고. 뭐 한 거요? 맨, 국회 뭐 하는데 맨 쓸데없는 거 뭐 하지 말고 좀. 그럼 아이 참, 아이 그냥 이걸 내가 뭔 자문위원을 뭘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내 말이 객관성이 없어 여러분이 들을 때? 지혜가 팍팍 넘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요셉 버터플라이 이펙트, 요셉의 나비 효과. 한 사람이 들어가서 국가를 태동시켜라. 시작. 한 사람이 들어가서 국가를 태동시켜라. 응. 그게 요셉의 나비 효과야. 한 사람이 들어가서 국가를 태동시켜라. 430년 걸리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모세. 모세의 나비 효과는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태동이 됐어. 근데 여기 있으면 뭐요? 이거 노예지. 출애굽을 시켜야지. 출애굽을.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해낸 사람이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잘 보세요. 뭔가 키워놓으면 독립의 시점이 있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축복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딱 받고 보니까 아 이제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고 나가야 할 시점이 오잖아. 마찬가지요. 고센 땅에서 계속 커서 한 200만 명 되니까 아 여기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뭘 시점이 와 나가야 할 이게 다 이렇게 크면요 나가야 할 시점이 딱 잡혀. 그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쪽에서 키우잖아. 이쪽은 민족이 크고 이쪽은 아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이렇게 이쪽은 사람을 키우고 이쪽은 민족을 형성하고 갖고 이 사람이 크니까 보내잖아.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모세 혼자 들어가서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를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 그건 사람의 눈이지.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못해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모세의 나비 효과가 내게 어떤 영향을 줬냐.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은 막 되는데요. 새 들어서 했어, 새 들어서. 아, 그랬더니 주인이 나가라는 거요. 이게 교회가 부흥되니까. 하, 어떻게. 그러니 교인이 나가서 하기에는 웬만큼 땅 사갖고는 안 되겠어. 이게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니. 돈이 씨야지, 돈이.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 지으려고 보니까 그 당시로 한 40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 당시로. 교회에 돈이 2,500만 원 있더라고. 2,500만 원. 그런 2,500만 원 갖고 40억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될 때는 뭐가 최고요? 기도지 뭐, 기도. 계속 새벽 작정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을 주는데, 첫째, 모세가 혼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하는 게 쉽냐?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교회당을 짓는 게 쉽냐? 아니 좀 뭔 대답을 좀 해봐봐. 딴 생각 하지 말고. 모세 혼자 들어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게 쉽냐? 나와 우리 교인들이 건축하는 게 쉽냐? 건축하는 게 쉽잖아. 그러면 그 어려운 것도 해냈다면 이걸 왜 못하겠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다가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혔을 때 건널까요 말까요를 투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 못 간다 이거는. 왜? 여호수아 모세 갈렙 세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가지 말자. 아 이거는 투표할 사안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밀고 가는 거다. 오늘날 교회가요 투표해서 베리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투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거요. 아이고 진짜. 아 왜 이렇게 나는 뭔 말만 하면 이 말이 왜 이렇게 명언이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투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거지. 예! 시작. 대나무 때나 투표는 왜 해? 하기 싫으니까 투표하지. 하나님의 뜻 앞에 뭔 투표에 순종하는 거지. 이거는 투표할 사안이 아니다. 순종이다. 가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도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차가는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 발생되는 모든 빚은 내 앞으로 오더라.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준다고 해라. 네? 다 내 앞으로 얻어놓고 교회 앞으로 얻지 말고 내 앞으로 얻어놓고 공사 끝나면 준다고 해라. 그거 진행을 했어요. 내 계획은 뭐냐면 돈 달라고 하면 아 끝나고 줄게 끝나고 아 걱정하지 마라 끝나고 줄게 해서 다 짓고 봉헌하고 죽자. 그러면 모든 민형사상 법상 사람이 죽으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나가리요 이제 그것은. 근데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다 누구 앞으로 해놨으니까 목사님 앞으로 해놨으니까 교회에서 교손지 장목사한테 달고 오세요. 가봤더니 죽었대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취한 방법이 죽자. 그게 모세 버터플라이 이펙트란 말이야. 모세는 살으려고 한 게 아니야. 죽으려고 한 거지 내가 볼 때. 네, 마찬가지야. 나도 살으려고 한 게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내가 놀라운 걸 목사님 경험했는데 죽으려고 마음먹으니까 모든 두려움이 떠나더라고. 내가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제 내가 담임 목사니까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보니까 이 어른들은
용어가 우리하고 틀리더만. 용어가. 우리는 사장님 대패 좀 주세요. 아이고 김 사장 고마워 반가워. 어 김 씨 뭐 이렇게 하잖아. 거기는 죄송해요. 내가 진짜 입을 옮길 수가 없네. 그냥 18 개자녀가 표준말이더만. 그때 내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왜? 내가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처음에는 그러겠지. 목사님 이제 공사 다 끝났는데 돈 주셔야죠. 계속 안 주면 목사 새끼 나와 이 새끼. 아이고 죽어야지. 뭐 이거 죽어야지. 도저히 이거 뭐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죽자. 근데 한참 진행을 하는데 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내가 잔뜩 빚을 얻어다가 교회당을 짓고 내가 죽으면 빚은 안 갚아도 되는데 나한테 돈 띈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그분들은 두고두고 목사 새끼. 내 돈 떼먹고 죽은 새끼. 그러면 내가 이쪽 영혼 구원하겠자고 이쪽 영혼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냐. 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뭐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 빚은 갖고 죽어야 되겠다. 빚은 갖고 죽어야 되겠다. 아 죽더라도 빚은 갖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갚을 길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착안한 게 이거요. 내 몸을 떼어서 팔자. 내 몸을. 그래서 이제 공사가 딱 끝나면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앞을 못 보는 분 중에 이 눈 안구 이식 하면 눈 뜰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내가 프로를 나중이지만 해봐서 알잖아. 눈을 떠요라는 프로를 내가 느낌표에서 이 안구 이식하면 눈 뜰 그런 사람들에게 장기는 매매하면 큰일 나니까 법에 걸리니까 그냥 주자. 기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눈을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내 눈 가지고 보죠. 저는 지금 안경도 안 썼잖아요. 시력이 참 좋습니다. 지금도 1.5, 1.5예요. 지금도. 한참 잘 나갈 때는 2.0도 나왔었어요.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 시력 검사하는 것이. 2, 4, 이쪽, 이쪽. 뭐 그랬더니 아저씨 이거 외웠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야 뭘로 외우냐? 보인다. 보여. 그러니까 2.0, 2.0. 지금도 1.5야. 시력이 좋아. 그러니 거기다 평생 기도원 눈이니 실력은 눈이잖아. 그러니 내 눈을 가져간 그 사람은 은총을 입은 거지. 다른 사람 눈보다도 장목사 눈을 가져갔으니까. 그 대신 그 사람은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 그러니까 감사헌금을 좀 교회에다 많이 해줘라. 응? 그냥 헌금이니까 많이 해줘라. 그래서 그걸로 빚을 갚아라. 그 다음에 콩팥이 두 개잖아. 보통은 한 3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 공짜로. 투석하는 사람에게 내 콩팥을 주어라. 기능이 좋으니까 하나만 가져가도 충분히 회복이 될 거다. 감사하잖아? 오줌이 쫄쫄 나가고? 그러면 감사헌금을 해라. 빚을 갚고. 허파. 저는 지금도 폐활량이 끝내줍니다. 내가 한 번 숨쉬고 주기도문을 수세 번, 서너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폐암 걸려 죽는 사람 이식을 해고 감사하니까 헌금하고 간 저는 지금까지 술 담배 한번 안 해서 간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약간 간땡이가 부어서 그러지. 내 간을 떼어서 간 이식을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감사하니까 헌금 좀 해줘라. 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 내 심장은 에쿠스 4500입니다 끓는 피. 지금도 현역 조기 축구 주전이고 작년에 전국 교회대항 축구 시합에서 MVP를 먹었으니 그 얼마나 괜찮냐 심장이. 심장이 안 좋아서 인공심장도 넣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줘라.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빚이 갚아지면 이제 나는 죽겠죠. 왜? 눈 빼고 간 빼고 콩팥 빼고 아 뭔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살지. 아, 이게 다 뛰고 어떻게 살겠어? 뭐 이게 유지가 돼야지. 그럼 이제 나는 죽을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내 몸을 화장을 해서 그 분재를 꼭 성전 주춧돌 밑에다가 앞에다 묻어라. 그럼 이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면 주님이 날 보고 그러겠죠. 사랑하는 내 종아, 내 어찌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를 일찍 왔느냐? 주께서 물으시면 주님.
교회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불같은데 가진 것이 몸밖에 없어. 내가 이 몸을 바쳐서 우리 중문교회당을 짓고 하나님께 먼저 왔나이다 하면 주님이 내게 돈을 안 줘서 그런 거니까 날 보고 못했다고는 안 할 거다. 딱 그때 떠오르는 찬송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진 거예요 우리 중문교회가. 근데 참 어쩌면 성경은 진리이냐.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긴 뭘 죽어. 피 다 갖고 그 뒤로도 뭐 교육관 사고 뭐 선교센터 사고 뭐 사고 이제 한 번만 내가 더 옮기려고 그래. 이제 내 생전에는 내 이제 한 번만 더 교회 짓고 그 다음은 나도 이제 그만을 태워. 이제 딱 한 번만 더 내가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냐? 바로 모세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저 모세가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던지니 나라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할아버지 기도는 능력이 일곱 배는 더 세. 할아버지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누군지 아세요? 똥 싸는 어머니 기도예요. 똥 싸는 어머니 기도는요 70배가 세. 그런 거 알기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내가 가르쳐줬어. 똥 싸는 부모님은 무조건 모셔라. 딸이냐 아들이냐 상관하지 말고 모셔봐.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똥 싸는 어머니를 모시면 그 외에 못할 게 없어. 그래서 그게 축복이 되는 거야. 똥 싸는 어머니 모시면 그 외에 못할 게 없어. 성경은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똥 싸는 어머니야. 그것도 하루에 다섯 번씩 싸는 어머니. 내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1년 동안 모시고 그 뒤로 받은 축복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축복이야. 주의 종한테 잘하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장로님들 잘 들어요. 아니 잘해주고 복받지 뭐라고 대들 다 저주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 잘해주고 복받지 뭐라고 대들다가 저주받으려고. 사울왕은 미친 개는 이유도 아니여.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잘해주잖아. 그러니까 지 스스로 자살해 죽어버리고 다윗은 왕 되니까 이스라엘 최고 왕이야.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 돼보세요. 역사가 뭐라고 기록했겠어요.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 된 다윗. 그렇게 기록되지.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응? 응, 나는 그냥 목사님 내가 지금 3일을 지켜봤어요. 괜찮아. 저 정도면 저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미로만 주면 서울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해내겠어요. 아멘. 팍팍 밀어주세요. 아이고 뭐 줬다 내놓을 걸 뭐라고 줘요. 그러면 어차피 먹으면 똥 쌀 걸 뭐라고 먹어. 에? 아이 어차피 먹으면 똥 쌀 걸 뭐라고 먹어. 그래야 먹어야 사는 거요. 잘 봐요. 내가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가 담임 목사가 헌금 많이 오는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이 넉넉하는 거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나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야. 나보다 부자 무지하게 많아. 그래도 헌금은 내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문교회가 부흥하고 목사의 리더십이 살고 그러니까 뭐가 해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알기나 하세요. 근데 뭐 드릴려 뭐 이씨아디들이지. 이씨아디는 아니 이씨아. 드리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재무장로님이 누구야? 에? 어디 갔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라니까요. 해보라니까. 제가 전국 세계를 다녀보잖아요. 부흥이 지독하게 안 되는 교회 주부 딱 보면 헌금이 딱 두 개, 세 개예요. 11조 감사부 이렇게 세 개. 좀 되는 교회는 일곱 개야. 헌금 항목이.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최고로 많이 본 게 17개야. 우리 중문교회는 30개가 넘어요.
헌금 항목이. 우리는 선교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문서 선교, 방송, 레이디오 선교, 장학금, 차량금, 부지연금, 뭔가 막 막 이게 그 30개 헌금을 매주일 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헌금은 다 망했게? 망하면 나도 아니야. 망하면 나도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교인들이 하기 시작했지. 나는 하라고도 잘 안 해. 그냥 내가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 보고 배워서 하고, 하나 보고 배워서 하고, 자기들이 손해나면 하겠어?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서 손해봤대야? 다윗이 헌금해서 망했대야? 마리아가 옷값 깨가지고 망했대야? 에?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아이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겠구만. 그건 시험 드는 사람이고.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아멘. 이제 주님 앞에 서거들랑 여러분 면류관 번쩍번쩍 받았을 때 우리 신당 중앙교회는 어떻게 면류관이 많냐 그렇게 주께서 물으시거들랑 2010년도 10월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순종해도 이렇게 됐나이다. 그 얘기는 꼭 그때쯤 해줬으면 좋겠어요. 끝!